오늘 뭐야? 바삭 뭐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 가지 버섯을 이용한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의 메인 재료는 버섯입니다. 세 가지의 버섯을 사용할 건데요. 첫 번째는 화보버섯, 슈타케 종류 중에 하나인데, 그 다음에 드라이드 포르치니 버섯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생버섯으로는 양송이 버섯 중에 하얀색 대신에 포라벨라 머쉬룸 사용할 겁니다. 이 드라이드 머쉬룸은 제가 미리 불려놨어요. 화보버섯은 물에 담가서 냉장고에선 하루 정도 이렇게 불려놨더니 이렇게 잘 불려져서 말랑말랑해졌어요. 그 다음에 포르치니 버섯은 1시간 정도 전에 불려놓은 건데요. 이거는 미지근한 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놨습니다. 이거는 썰어져 있는 거라 오랫동안 불리지 않아도 잘 불려져요. 진한 버섯 국물이 나왔죠? 그래서 이 버섯 국물도 사용할 겁니다. 다진 마늘이 1 테이블 스푼인데 조금 많이 수북하게 좀 준비해 놨고요. 버터 1 테이블 스푼, 화이트 와인이 4분의 1컵 정도 들어가고요. 헤비 크림이 한 1컵 정도 들어갑니다. 그리고 치킨 스탁, 치킨 스탁이 한 1컵 정도. 그리고 다진 파슬리, 그리고 파르마지안유를 갈아서 풍미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사용할 파스타는 스파게티인데요. 오늘 이제 2인분 이제 준비할 거라 제가 이렇게 계량을 해놨고요. 1인분이 한 1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스파게티 면인데 좀 얇은 띤 스파게티를 사용했어요. 버섯은 좀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. 최대한 얇게. 좀 짜줄 거예요. 살짝만. 드라이드 포르치니 머쉬룸 썰어줄게요. 준비됐어요. 그 다음에 양송이, 송지. 세 가지 종류의 머쉬룸이 다 준비되었습니다. 중불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크게 넣어주시고요. 양송이, 포르치니, 다진 마늘. 화이트 와인, 치킨 스탁 1컵, 버섯 물은 한 3분의 2컵 정도. 치킨 스탁이랑 버섯 국물이 한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끓여줄게요. 소금 1티스푼, 소금으로 좀 간을 하고요. 소금 간은 입맛에 맞게 하세요. 근데 지금은 좀 졸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금 간은 마지막에 한번 간을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후추, 소스가 좀 자작하게 줄어들었죠? 지금 옆에서는 파스타를 삶기 시작했어요. 향이 너무 좋습니다. 버섯 향이 너무 좋아요. 버섯이 잘 졸아들었죠?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겠습니다. 브라운색으로 예쁘게 변했죠? 이제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버터,
냄새가 끝내줍니다. 소스도 다진 파슬리 됐어? 응. 거기에서 갑자기 내려보라 그래서 버섯 진짜 맛있다. 생각보다 안 느끼하네. 맛있다. 간장 소스야? 되게 맛있네. 이거 뭐야? 그게 시타케. 되게 쫄깃쫄깃하지. 고기 먹는 거 같아. 이럴 줄 알고 이것도 찍어? 그렇지만 꼭 그냥 드신 다음에 핫소스를 먹어야지 일석이조지. 한 파스타를 두 가지 맛을 즐기는 거지. 근데 신기한 건 파스타는 특이하지만 안 돼. 토베스코나 해야 돼. 이탈리안 음식은 토베스코나가 맛있고 한국 음식이나 그쪽 나라 먹으면 특이하지만 신기해. 쇼피노도 그렇고. 아니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소스에 빵을 또 찍어서 맛있어. 아우 얄미워.